오. 이건 뭐예요? 아, 이게 그. 여기. 내가 민물개입니다, 민물개. 산에서 자라는 개. 바닷개하고 거의 비슷하죠? 산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에서. 식용으로 산에서 사는 도둑개 역시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만큼 안마두에 벌레가 많다는 뜻일 텐데요. 벌레가 많다는 것은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도 다 팔았어요. 여기도 여기도 한 부락이었고 저쪽 진짜 대나무 형성되어 있는 저쪽에도 한 부락이었고 저쪽에 우리 친구도 두 분이나 살았었는데 지금 다 서울로 다 이사 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지네를 잡던 이웃들은 대부분 무투로 떠나고 지금 안마도에 남아있는 주민은 8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마리에 3,000원씩. 지네가 많이 잡힐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발품 팔아 잡는 것도 일이지만 상품으로 팔기까지는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이거 만들어 온 식구가 다 대동해갖고 다 생겨주지 했지. 이거 팔아갖고 이게 너무 세게 이렇게 하고 너무 세면 하면 지네가 가운데가 끊어져 버려. 야, 이빨. 자, 그래갖고, 요것이, 요 이빨을 살짝 흔들면, 독이 나와버려. 여기서 이제 독이 나와. 옛날 다 이빨 띄었어. 문기. 부드러운 대나무 살에 지네를 꿰서 말리면, 모양이 반듯하게 유지되는데요. 산놈 끼기 산하니까 죽여갖고 다 있다고. 옛날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불로 구웠어, 구웠어. 그럼 여름에 딱 오므라져. 지네가 잡히는 철은 1년 중 가장 풍족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린 지네를 팔아 고기 잡는 집은 쌀을 사먹고 농사 짓는 집은 생선을 사먹었다죠. 남들 눈에는 끔찍한 혐오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안마도 사람들에게 지네는 예나 지금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날이 가물고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지네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물질 제거 이제 지네가 살아있는 지네를 50도가 넘는 독주에 담가 6개월 가량 숙성하는 지네주. 이게 안마도 특산품이죠. 그러지. 내뿜는 독 때문에 푸른빛을 띠던 지네주는 시간이 가면서 색이 변하고 독성이 사라지는데요. 한 병에 15만 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늘 인기가 많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적혀 있다는 지네의 독은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마도 사람들에겐 허리가 아플 때 마시는 특효약이기도 합니다. 눈은 잡아갖고 옛날에 다 먹고 살았단 게 지네 잡아서 우신 게 잡아서 쌀 팔아먹고 그때 다시 오전
한것도 우친 게. 오전 1원. 그래서 한 마리에. 오전 1원이면 뭐 할 수 있던 거예요? 오전이면 그때 당시 뭐 가자 하나 까지가 피 그 뭐 뭐야 그 아미사탕인가 뭔가 그런 거. 우리는 19만 원이니까 뭐 옛날에 뭐 야외 전축도 사고 라디오도 사고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 여기 사람들이 다 사고를 다녔지. 남녀노소 불문 오고 무조건 밥만 먹으면 사냥을 가. 아,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열 마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50마리도 묶고 100마리도 묶으면 착착 깨갖고는 보기 좋지. 남들은 꺼리는 벌레를 보물처럼 여기는 건 안마도 뿐만이 아닙니다. 고소한 누룽지 냄새를 풍기는 이곳은 울산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누룽지의 재료는 쌀이 아니라 갈색 거절이라는 곤충의 애벌레인데요. 흔히 미러미라고 부르는 이 벌레는 동물의 사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용 곤충입니다. 그 농진청에서 고소한 애벌레라고 해서 고소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벌레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레로 만든 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펭귄의 그 벽을 깨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번데기는 어디 쉽게 가다가 번데기 먹을 수 있고 메뚜기도 어릴 때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먹은 기억들이 다 계신데 새로 미러미나 군뱅이를 먹어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편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 높고 견고한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해 이곳에서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혐오감에 굳어버린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금방 낯선 음식에 적응한다고 하네요. 자, 그 벌레 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해 보니까 재밌어요. 맛은 어때요? 맛있고 고소해요. 예, 처음에는 뭐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기겁을 하는 애들도 있기도 한데 이제 딱 한 입 먹어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먹더라고요. 미러미을 압착해서 만든 오일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뿌리면 더 고소해져요. 미러미에서 추출한 오일이나 가루로 요리를 만들면 영양가는 높이고 진입장벽은 낮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벌레까지 먹어야 할까 싶지만 이만큼 완전한 식품도 드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미 2013년에 벌레를 유망한 미래 식량으로 꼽았는데요. 소고기 한 두세 배 정도 넣고요. 그리고 그 미럼, 건조 미럼 10g 정도 섭취하면 1일 단백질 섭취량이 한 70% 정도를 충당을 할 수 있고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 비건 하시는 분들이 야채 샐러드에다가 그 곤충 분말, 단백질 분말을 파우더를 뿌려서 같이 섭취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당히 뭐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돈으로 먹일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농경지의 3분의 2, 전체 물 사용량의 70% 가까이를 사람이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데 쓰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처럼 고기를 소비하다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육식의 대안으로 벌레가 떠오른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축산업에 비해 이산화탄소는 98%, 물 사용량은 94%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역시 저렴합니다. 주된 먹이는 밀을 도정하고 나면 밀기울, 그리고 이제 쌀을 도정하고 나면 미강, 뭐 이런 곡식을 우리가 제작하고 남은 어떤 부산물들을 얘들 먹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석 달 남짓. 소가 5년, 돼지가 2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순식간입니다. 벌레는 작은 가축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4종을 가축으로, 그중 8종을 식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임새가 많아질 만큼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죠. 문제는 벌레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